사랑할 거야. 양조가 부르는 딸 이재경이가 장개똥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. 허락할 때까지 빈작정이었다고. 빈까지 뭔데? 너하고 네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모욕 숨어 절대 잊지 않을 거야. 그 분노가 희주한테도 전해지게 해주세요. 언니 돈 벌어올 것이오. 그래서 우리 혜준이 좋아하는 이 약밥 많이 사줄 거구먼. 정말 그 비밀이 영원히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? 오 오빠 이건 아니라 얘.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야. 제 상처가 보기에도 이건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.